있습니다. 안지훈 등을 치고 있습니다. 번뇌 쓰고 열렸습니다. 특히 잘못하면 이제 신민선 선수가 공을 놓칠 수도 있었는데 끝까지 잘 잡고 득점까지 만들었습니다. 바운드 패스 다음으로 번뇌줬습니다. 3.7호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저렇게 과감하게 던져야 됩니다. 네. 신민선 선수 할 수 있습니다. 신민성의 3점. 네. 네. 신민성 파고듭니다. 맨투맨 렌토카 신민성. 자, 지금 알렉산드 선수를 끌어내면서 돌파했어요. 그리고 뒷선은 수비가 강한 선수들로 지금 구성을 했어요. 예. 맨투맨 올라갔는데 득점 올렸어요. 네, 예. 득점 인정이 됐어요. 예, 득점 인정. 45도 거쳐서 코너까지 성적 거쳤어요. 들어갑니다. 민우 선수도 장신 슈터예요. 토마스 슈터리 조명 사이 넘어지면서 전달했고요. 신민성 열려 있습니다. 연속해서 득점 만들고도 신민성. 이현미 반대편 뒤에게 쏘지 않았어요. 신민성. 신민성이 직접 던져봅니다. 3점. 이 선수도 바로 모비스의 루키 신민성입니다. 네. 가감성, 가감 있어야 돼요. 바운드 패스. 네, 가감도 열려 있어요. 백구정 이후에 스텝백. 3점 그렇죠.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홈팬들한테 이제 신민성이란 이름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신민성이 연속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정말 잘했죠. 득점이었어요. 네. 자, 리바운드 함지훈 신민석 백스 공격 이후에 들어갑니다. 직접 한 손슛 들어갑니다. 네. 지금도 드라이빙에서 스탑하는 모습이 상당히 좋았어요. 정말 신선하게 득점을 만들었던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올라가서와 라저토마 선수의 무슨 자존심 대결처럼 비춰지는데 신민석 오픈 찬스. 네. 석점! 신민석! 역시 슈터예요. 네, 한번 들어가고 한번 잡으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선수가 바로 현대 모비스의 슈퍼루키 신민석입니다. 와, 이 득점은 정말 컸습니다. 81대 73. 이센 돌파 신민석 몇 개 띄워뒀습니다. 이쪽에 김상선 띄워서 들어오지 않았고요. 네. 여기서 얼클락 이어받았습니다. 자, 신민석 석점 신호 45 석점 들어갑니다. 선수 아주 좋은데요. 내가 쉴 수 있는 선수예요. 직전 경기 후반전에 또 무너졌던 현대 모비스였는데 우리 경기 좀 이겨내봐야겠습니다. 신민석 플러스 멋진 기술입니다. 그렇습니다. 전호보 현재 현대 모비스 10개, KCC 9개입니다. 신민석 오픈 찬스 석점 치러 끝납니다. 다시 독점. 그 포스트 바깥쪽 신민성 와이드 오픈 신민성 침착하게 외곽권에 쏘아올렸던 신민성 멋진 포메션과 함께 팀에게 석점을 더하고 있습니다. 신민성 현대모비스 이우성 날아올렸을 때 신민성이 마무리 됐습니다. 팔로우 득점 88대 73. 앞서 이제 이우성 선수의 득점 실패가 있었습니다만 빠르게 따라 들어오면서